와 정말 와. 자 이런 데이터 진짜 진짜 처음 봅니다. 처음 봐요. 와 WMBF 그랑프리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프로가 되셨죠? 네 프로 됐습니다. 어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용국님은 그 지금 그 대회 나갈 때 인바디 같은 거 쟀어요? 아니요 저는 사실 인바디보단 눈바디를 아, 좀 잘 하는 그러면 인바디 제, 만약에 그때 당시에 쟀었으면 한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? 체지방? 2% 3%는 와,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2% 3%? 네. 그럼 지금은 좀 대회 끝나고 조금 이제 다시 회복 중이시니까 한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? 지금은 한 5%에서 7%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골격근량 이런 것도 체크하세요 보통? 네. 근데 이제 시즌 들어갈 때 골격근량 그러니까 이제 인바디가 정말 중요한 게 네. 물론 이제 눈바디가 더 중요 인바디로 이제 대회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인바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의 기준을 그치, 잡아줍니다. 그치, 그치, 그치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시즌 들어가기 전에 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얼마나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인바디를 재는 편이에요.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은 인바디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? 제가 너무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인바디 본사에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인바디 와. 본사로 갈 겁니다. 본사요? 네. 거기 가면 2천만 원짜리 인바디 기계가 있다거든요. 2천만 원이요? 네, 그걸 한번 재보도록 하죠. 와, 그거는 머리카락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몰라요. 아... 그래서 한번 재보도록 가봅시다. 갑시다. Let's go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신발 관계자분이시죠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오늘 다시 네. 이 보디빌더들은 네. 인바디 수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오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고 싶어서 네. 인바디 본사에 방문을 했어요. 인바디 본사에서 또 자랑하는 인바디가 있지 않겠습니까? 아, 있습니다. 한번 보여주시죠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바로 요제품입니다. 요게 신제품인데요. 네. 딱 봐도 이게 압도하지 않습니까? 네. 거의 압도. 와. 얼마? 혹시 가격이? 가격은 거의 이제 막 1,000만 원대가 넘어가는, 2,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정도. 와. 와. 제가 말했잖아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약간 뭐지? 오 뭐야 깜짝아 갑자기 얼굴을 인식합니다. 네 그래서 잠깐만 보고 계세요. 그리고 이제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전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팔은 옆으로 벌려서 포스트를 살짝 겨드랑이에 닿지 않게 만들어주시고요. 근데 이거 맨날 왜 겨드랑이에 닿지 말라 하는 거예요? 아 여기 겨드랑이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사실 인바디 장비는요 몸통, 팔, 다리를 다 따로따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겨드랑이에 닿아버리면 이 팔도 몸통처럼 인식이 돼버리면 결국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팔과 다리를 다 띄어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어떻게 이 기계가 네. 팔인지 등인지 다리인지 좀 알아요? 그거요? 저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. 저희가 너무 전문가스럽게 가면은 이게 또 저는 뭔가 대충 제 네. 느낌에는 네. 여기 저항값하고 네. 여기 저항값 다른 네 맞습니다. 그쵸 다르죠. 네. 그래서 네. 그거 가지고 제일 빡게 한 네 맞습니다. 와 정말 자 이런 데이터 진짜 처음 봅니다. 처음 봐요. 와 내려오셔도 됩니다. 네. 신발 양말 신어주셔도 네. 되고요. 자 와 잠깐만 골격근량 84? 나보다 10kg가 많은데?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. 스스로에게. 왜요? 얼마나 나올 걸 생각해요? 한 46에서 47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더 정진 하셔야겠네요. 그럼 아, 좀 더 이제 수도승의 길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50kg까지는 다시 와서 50으로 와. 재겠습니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와 대박입니다 진짜. 와! 와 100점! 와 저 사실 오랜만에 봅니다. 나 100점 처음 봤어. 에, 진짜 어마어마 무시무시합니다. 와. 와 진짜 대박이네요. 신대리님 네. 사실 네. 이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 없지 않나요? 맞습니다. 그렇죠. 저희는 딱 사실 알고 싶은 게 근육량. 아, 저 살면 돈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근육량. 네. 네. 체지방량. 네. 우리 그거 말합니다. 체지방량. 그렇죠. 제일 체지방률. 네. 그거만 맨날 보면. 그래서 아, 이 가정용이 있구나. 그러면 사실 네. 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드는 의문점은 네. 아니 이거 가정용은 네. 몇 배로 저렴할 텐데. 네. 훨씬 저렴하죠. 훨씬 저렴할 텐데. 네. 비슷할까 봐요. 얘가 좀 더 만약에 뭐 체지방이 많이 나온다. 네. 근육량이 뭐 더 좋게 나온다. 네.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.
저희가 그러면 뭐 말도 하지 말고 그쵸? 한번 해볼까요? 직접 한번 해보시죠.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조보지. 알겠습니다. 제 인성에 따라서 이제 해주실 거고. 자, 손잡이 잡아주십시오. 와, 끝났습니다.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빨리 했어요? 잠깐만, 아까 쟤는 잠깐만, 저는 아까 30초 넘게 하던데. 이거는요, 비쌀 거잖아요, 블레스님. 형, 5초 한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집에서 잘 때 여러분들, 직장인들, 그리고 선생님 빨리 먹고 나가셔야 되잖아요. 빨리 나. 오케이, 그건 아침에 지금 빨리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. 아침 궁금하다. 네. 자, 그러면요, 이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딱 넘어왔어요. 신혜림, 근데 네. 사실 이거 기계마다도 네. 똑같은 기계에서 쟤도 좀 왔다 갔다 하죠? 차이가 날 수 있고 몸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요 정도 차이 나는 건 제 생각에는 네.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고 네.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한 기계로 내가 꾸준히 측정해서 그 변화 추이를 보는 게 맞습니다. 더 중요하지 않나. 그게 인바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그렇죠. 동일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결과값의 추이를 보는 겁니다. 결국에는 내가 네. 체지방은 줄어들고 그냥 네. 늘어나고 있느냐를 보는 거지. 맞습니다. 뭐 얼마만큼이 늘어났냐 네. 이것보다는 내가 잘 그쵸, 올바른 방향 가고 있냐 맞습니다.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. 블리스님 인바디 직원인 줄 알았어요? 아, 네.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족용 인바디가 있다는 거는 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 뭐 체중계에 재는 게 아니라 네. 체중계 플러스 인바디라서 네. 더 정확한 수치를 매번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고. 맞아요. 사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헬스장 갈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한번 딱 갔다가 인바디 집에서 딱 측정해주면 가장 정확한 결과, 그거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디자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, 블레스님? 깔끔. 체중계 디자인은 뭐 제가 뭐 이게 뭐 애플급이다 뭐 이렇게 하긴 좀 사실 좀. 아, 그러신가요? 네. 솔직한 방송 좋습니다. 네. 네네. 전 사실 이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러세요? 이걸 추천해 주시지 않을 거니까. 요거요? 아, 요거는 저희 대표님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제 선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네네. 요 정도면 제가 뭐 칭찬할 수 있지만 네. 요 정도 선에서는 솔직하게 난 잘 모르겠다. 혹시 네. 갑자기 저희가 본사에 왔으니까 네. 혹시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혜택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저희가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네. 블리스님 채널 엄청 구독 제가 하고 있고 채널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요. 또 이용승님도 제가 일거수 일투족을 거의 알 정도로 굉장히 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채널 또 보시는 분들께 어마어마한 혜택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오늘 진짜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. 네. 또 인바디에서도 이렇게 우리 역성 블리스님 그리고 이용승 선수님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저희는 또 2천만 원짜리 기계를 써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네네. 너무 좋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수요일 날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. 라이브에서 안녕. 뵙겠습니다.